진출 티켓 이제 단 한 장 남아 있습니다. D그룹에서 룸회장인 망고 그리고 파이리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그 티켓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이 마지막 티켓을 위해서 선수들 최대한 후회 없이 싸워줘야겠죠. 아 진짜 마지막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자리를 위한 싸움이고 이 두 팀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희가 그냥 화면을 통해서 다 봐버려서 네. 누가 올라가도 누가 떨어져도 정말 아쉽고 한쪽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명경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엄동기, 박진우, 김태현 선수, 욕하면 트롤 함, 미수, 그리고 이문 선수인데요. 바드, 창술, 서머너 조합으로 오늘 계속 플레이를 해줬고 서머너가 순간순간 정말 중요한 딜을 넣을 수 있도록 특히 이 미수 선수가 집안 살림살이를 다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들어가면서 상대를 좀 불러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니시를 열어주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해내면서 이문 선수의 이 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잘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좀 맞서게 되는 이 파이리 팀의 그 이전 조합 같은 경우에 뭐 벨마, 홀라, 기공사 이제 이런 조합이었잖아요. 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단단해 보여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조합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딜 상대로 서머너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그 장점을 살려줘야 되겠고요. 상대하는 파일입니다. 기공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폭발적인 딜을 잠시 맡아줘야 되는 구간들이 이제 금강성공 2, 3 타이밍에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몰아내고서 뭐 배틀마스터한테 부탁해 하면서 뭐 창술사를 마크해줘 이런 아마 핵심적인 오더가 전장을 넓게 볼 수 있는 게 기공사이기 때문에 오더 자체가 기공사에게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선 경기 보면 홀라, 기공, 배마 요 조합으로 꽤나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움직임들도 좋았고 각각의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좀 더 단단하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한다미 선수 이런 기공사의 또 이 중요도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열의 신장이나 뭐 풍매 일광포로 만약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배마가 근접하는 경우에서 서머너의 스킬을 막 끊어준다. 네. 예, 이런 이 초반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룸의 장인 망고의 스킬셋입니다. 아, 네. 창술사는 계속해서 그냥 방어적인 스탠스를 유지해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이니시에이팅을 걸 때는 뭐 부족함 없이 갈 수 있게 뭐 몇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런 스킬셋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파이리의 조합인데요. 홀라 기공 배마 오늘 그대로 쭉 가고요. 아, 지금 접근 마스터 선수의 스킬셋이 약간의 트라이폰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풍신 초래를 이제 넣어준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거야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요럴 때 요 스킬을 쓴다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죠. 아마 창술사가 들어왔을 때 아까 다운된 모습을 많이 봤고 그걸 데려가기 위한 풍신 초래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더 데려가면 도망치더라도 묶을 수 있고 투다운째는 그때 녹여버리겠다. 네. 기공사의 헬프가 절실해진 상황이죠. 예. 룸회장인 망고 그리고 파일입니다. 과연 8강 진출팀이 누가 될지 첫 번째 세트 기선제압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은 승자전에서 내려왔고요. 한 팀은 패자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살아왔습니다. 최종전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바로 전경기를 봐버린 바람에 창술사의 그 들어가는 각과 그걸 받아치는 각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뭐 보이면 피해서 들어가야 되죠. 마딜린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수호의 연주 쓰는 거 보고서 지금 한번 뒤로 몰리는 모습이죠. 그렇죠. 빠르게 한번 밀었고 열의 신장. 뒤로 빠지면서 열의 신장이요. 단월성 맹룡. 자 지금도 이 한다미 선수가 지금 서머너 스킬 쓰는 것만 노려보고 있거든요. 네. 기공사가 서머너의 기동기들이 빠진 걸 보면은 그대로 들어가서 콤보 넣을 수 있다. 꽤 자신감에 차있는 그런 상성이거든요. 광심을 써주면서 대신 바드가 체력이 살짝 빠져 있는 모습. 아 회선창 쓰고 그대로 빠지다 밀렸어요 지금. 네. 아 지금 사운드 홀리 각에서도 벗어나서 때렸죠. 네. 아 여기 무조건 광시곡으로 막아줬어요.
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각성기에 이제 큰 재미를 이제 못 봤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로맨장인 방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드의 힘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예. 바드 PVP에서 왜 이럴 때 이렇게 서포팅을 해 주니까요. 자, 오히려 툰마스터 자, 뛰어 들어왔어요. 기상기상기다. 아. 잘 노렸죠? 네, 저기 기상기의 쿨타임이 3초 남아있었는데 네. 그게 정말 눈물이 3초네요. 아, 회선창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기는 근데 절구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체력을 지금 받기에는 일단 스킬콜을 기다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장실사 아래쪽! 오히려! 없는, 이 없는 체력 와중에도 맹룡을 한번 긁었고 피닉스! 아, 모두 바꿔서 자, 일단은 창술사부터 끊어주고서 그쵸. 네, 이 타이밍에 지금 딜퍼부어야 되는데 이거 서머너가 그러면 심포 서머너가 살아나기 어렵죠. 네, 이거는 심포니아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마수 선수가 그 나오는 타이밍에 버틸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맞아요. 아예 버티는 용도로 그쵸. 그냥 각성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대3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각성기로 보여주게 됐고요. 서로 하나씩 각성기는 빠졌고요. 신성검 잘 피했네요. 예. 아, 이거죠. 방시곡 밖으로 이제 꺼내는 모습이었고 각성기! 자, 이제 불러 들어갑니다. 파일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없다 보니까 한번 버티면서 싸우겠다는 의지! 근데 몰려있어요, 이거! 보였습니다! 정력자의 이양 둘이 같이! 자! 와! 자, 어쨌든 뭐 딜 자체가 뭐 보호막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묶어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혼란이 각성기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아 위험했지. 이제 이케 와 맹룡 이거 연속적으로 지금 창술 이 미수 선수가 해주는 게 엄청난데요. 그쵸. 일단은 뭐 POG까지 받고 나서 굉장히 손이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감하게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손발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문 선수도 굉장히 예, 저돌적으로 그 딜 호응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예. 또 풍신초에 빠진 것 같아서 지금은 미수 선수는 그냥 죽으러 들어갔어요. 예. 예. 아니 뭐 지금 킬 기여도도 그렇고 야 이거 차라리 그냥 빨리 나올게 이제 30초야 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문이 좀 버텨주나요? 이거 기공사가 아직 각성기 각이 안 보여서 못 쓰고 있는 건데 네. 자, 폭주에다가 네 지금 금강 성공 타이밍이기 때문에 각만 잘 나오면은 아우 무식한 손발을 한번 밀렸죠. 여기 강성기 한 번 더 아직 못 썼어요. 아 시간 3, 파이리 한 명이라도 데려가야죠 이거. 자, 썼어요, 네, 썼어요. 그러면 야 이게 4대4 욕하면 티로람이 버티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마지막 타이밍까지 한다미 선수가 이 각성기를 아끼면서 금강 성공과 그리고 폭주 타이밍을 노려서 캐를 역전을 해낸 게 정말 잘 참았네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각성기를 최대한 각을 진짜 열심히 보는데 야 극상 마성광이 아 이렇게 또 판을 뒤집네요. 그러니까요. 상대 체력이 조금 안 깎여 있었으면 그거 버티고서 8초 그냥 견디고 끝난 판일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폭딜이 쏟아지니까 네. 파일이 마지막에 순간적인 선택 자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사실 굉장히 급할 수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든 킬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급하게 각성기 써서 그게 각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도 침착하게 본인의 이 그 각을 좀 기다렸던 게 잘 적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수들이 각성기를 그냥 못 쓰고 경기를 끝낸다던가 그쵸.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는데 야 한담이 기공사의 장점을 정말 끝까지 보여줍니다. 아 이거 세트의 승패와는 상관이 없이 애니치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스텝 볼까요? 야.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엄청난 역할이었는데도 네. 한다미가 뭐 제대로 판을 벌렸습니다. 아 서머너가 이 정도의 딜을 넣고 그 다음에 창술이 이만큼 피해를 받아줬다. 이거는 근데 룸회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잘 만든 거예요. 아 그쵸. 그 마지막에 이 한다미 선수의 그 각성기만 아니었다면 그 본인들의 승리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이문 선수의 지금도 딜 보시면은 굉장히 잘 넣어줬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도 사실 뭐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요.
그래도 기공사가 계속 서머너를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더 잘 풀어가면서 서머너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세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초반에 하이리 팀에서는 무조건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수 선수의 움직임은 진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그만큼 팀 내에서 이제 3대3를 뭐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해줘야 서머너가 또 길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구도고 네, 이때도 굉장히 좋았죠. 잘 묶어뒀었죠. 뭐 보호막이 엄청 걸려있었는데 그걸 다 뚫으면서 결국은 기상기를 빼게 만들기도 했고 그렇죠. 걸어가서 때렸어요. 유유히 걸어가서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다. 막타를 각을 노렸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기다렸다가 딱 쓰는 뒤에서 기다림을 선수가 뭐 팀을 구원해주기도 했고요. 저 사선 속에서 이건 빠져야 된다 했는데 이미 녹았고 살아남은 팀원들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서머너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 와, 나 진짜 딜 열심히 넣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는 없이 룸의 장인 망고도 나머지 캐릭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 집어넣고 오늘 그냥 바드 창술 서머너로 끝내겠다. 세웁니다. 그렇죠. 이 본인들의 이제 주력 클래스이기도 하고 사실 1세트를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할 만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파이리도 그대로 나오죠. 기공 배마. 사실 물러오는 상대들에 대해서 이 선물 징기 장면도 그렇고 다운을 빼앗았을 때 도망가기 직전에 갑자기 깔리는 그 딜도 선물 징기가 많이 챙기고 있어요. 네, 이속이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어쨌든 상대를 한번 주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스킬이잖아요. 파이리가 한 세트 앞서 있습니다. 룸의 장인 망고. 자, 본인들이 주력으로 내세웠던 바드 창술 서머너의 힘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로 벌어졌던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쓸어 담는 그림이 나올지 최종전에 두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가보죠! 이미 전 대회에 출전을 해봤었던 룸의 장인 망고의 욕하면 트롤을 한 미수 선수고요. 이번 대회 첫 출전하는 파이리의 선수들인데요. 현재는 파이리가 한 세트 앞서 있습니다. 파이리 팀은 이렇게 되면 로얄 로더를 향해 나아가는 첫 계단이거든요. 이게. 아, 그럼요. 이번에는 약간 전략을 수정해서 상옥에 걸렸죠. 네, 턴을 내줬었죠? 예. 일단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흐름 자체를 끊어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방금의 바디 서포트였죠. 서곡 끝에 걸리면 기절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대건상! 접근마스터 선수가 고립되는 이 상황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 기공사에 큰 케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수선에서 뒤로 물었죠. 선물집이 깔리고 흡착장 다시 또 띄우고 극성화성을 잡겠다. 각성기 쏟아부으면서 미수 10분이야? 꽤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는 미수 선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렇죠. 아프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10분 타이밍 걸고 이제 힘 빠졌지 잡으러 갈게. 네. 결국에는 끝부분에 걸렸었던 그 광시곡 때문에 어느 정도 약하게 맞았었고 그리고 시포니아 타이밍으로 한번 턴을 오히려 기공사 체력이 더 빠졌어요. 이거 그래서 기공사가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가글성. 어? 이쪽 둘러가요? 케어가 너무 좋네요. 네. 자, 알리마지까지 딜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 참술사도 한 명한테 와! 각성기! 자 보호막 받았죠? 어떻게든 버텨줘라! 파이리 여기에 힘 많이 줬거든요? 예? 자 이거 한 번 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각성기까지 써가면서 이거 맞받아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성과를 지금 못 봤어요! 맹룡 맞았고 이거 밑에 두 명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룸의 장인 망고 선수들의 체력도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야 이게 홀라가 각성기를 쓴 것에 비해서는 어쨌든 체력 혼나는 너무 잘 버텨요. 킬을 내줍니다.
아 근데 이게 잘 버틴 게 오히려 화근이죠. 여기에서는 3대0까지 가게 됐고 이거 순차적으로 민수, 트롤, 이문 선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잡으려고 하겠죠. 네. 아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예, 예. 본인도 체력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위쪽에 지금 배마를 약간 노리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방시고. 오 살렸죠. 아 이게 케어가 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창술사가 각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각이 안 나왔죠. 네.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리스폰이 좀 꼬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끌어내긴 했는데 창술사가 개입한 타이밍이에요. 마리리는 계속 따라 붙고 있고 요크맨 트롤랩 선수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안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아, 이 각이 결국 계속 닫혀 있게 되면 한 번에 그냥 광역 스킬에 제거되기도 쉽거든요. 이 선수가 어쨌든 빠져나와서 뭐 추가적인 딜을 넣어주는 모습인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예, 이 정도면은 예, 예. 청풍감 맞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진영이 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떨어져서 1대1 구도의 자체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었죠. 네, 룸매장에 맞고도 최대한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상태 체력을 깎으면서 네, 이런 소개 목적들을 달성했다고는 봐야 돼요. 그렇죠. 조크마스터 선수가 여기 바로 지금 체력이 각성기 쓰기 굉장히 뭐야. 맛있는 체력이긴 하거든요. 하나 다시 달려나갑니다. 반월성 올렸고 백룡 홍다민 선수가 싸울까지 알리마지 다 들어갔습니다. 아 서머너 지금 또 프리딜이 너무 나왔고 이거 버티기 위한 텔시온인데 그냥 서있기만 해도 돼요. 텔시온은 5대3 시간이 무급권. 아 버티는데 지금 무급권은 그죠. 방시국도 이미 깔려있었고 예. 본인이 조금 어떻게든 데스를 안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죠. 조크마스터는 일단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이번 패치는 벌써 더블 룸회장인 방고 이야 가져갑니다. 아 아까랑 확실히 그 신호나 이 오더가 그거지 그거지 네. 이게 파이팅한 느낌이 달라요. 아까는 맞아요. 좀 꼬였다. 네.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습니다. 서머너가 딜을 넣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바드 요카멘 트롤함 엄정기 선수의 케어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 광시국 플레이가 아 그쵸. 아, 좋았어요. 네, 이게 사실 그 초반 부분에 이 한다미 선수가 각성기를 통해서 이 니수 선수를 좀 물면서 초반에 스노우볼을 굴려나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걸 각성기로 막아주니까 결국에 그런 좀 스노우볼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광시국의 플레이를 쓸 때 바드 자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을 잘 봐야 되는데 야 엄동기 선수가 꽤 잘 봐줬고요. 그런가 하면 미수 선수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일 때마다 체력이 없거든요. 예. 근데도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상대의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눈물겹더라고요. 예, 정말 이 오늘은 창술사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뭐 승패를 떠나서 진짜 창술사 오늘 유일하잖아요. 파이팅이 느껴지고 정말 감동입니다 이건. 이거 이문 선수 입장에서는 끝나고 나서 이제 밥 한 끼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데 네. 예, 그래도 물이라도 좀 따라주고 밥값을 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아, 그쵸, 그쵸. 그건 각자 알아서들 하시고요. 예, 반찬이라도 좀 앞에 놔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더 챙겨주고 네. 예, 그래야 돼요. 숟가락도 놔주고 그럼요. 맛있는 반찬이 네 개면 한 명은 두 개 먹을 권리가 생기죠. 그건 이제 창술이 먹어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볼까요? 아 지금 이문 선수의 딜링 거기에 미수도 같이 잘 거들어줬고요. 네, 엄청 지금 네, 잘해준 모습이죠.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뭐 받은 피해도 이 정도면은 잘 피하면서 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딜도 잘 넣어줬죠. 네. 아 지금 어떤 분들이 창술 저렇게 버틴 것도 서포트 케어가 있었기 때문. 말하면 뭐해요. 아 그럼요. 지금 네. 뭐 사실 최고의 그 서포터 정소린 캐스터가 그 채팅창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서포터예요? 저희를 이제 광시국 써줘야 돼요. 여기서 광시국으로 광시국 풀이 있는데 저 제가 아까 받아서 아무 때나 나오진 않아. 네, 제가 아까 받아서 풀이 또 길어요 이게. 예, 예. 일단 끝날 때까지는 안 찾아올 것 같아요. 그건 제 맘이거든요. 각성기였나보네요. 여기 지금 쿨은, 출연장이에요? 아, 광시국 쿨은 내 맘이에요. 네. 예, 예. 자원회복과 재사용되기가 자유로워. 예, 자유롭죠, 자유롭죠. 이제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게 진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룸회장인 망고, 그 다음에 파이리 두 팀 모두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쵸.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룸회장인 망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변경 없이 그대로 가주는 모습이고 뭐 미수 선수의 이 플레이도 정말 좋았고 뭐 당연히 요카면 토로람 선수의 이 광시구 플레이가 저희가 또 두 번이나 좀 이야기할 정도로 네. 플레이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그럼요. 아, 정말 그 저희가 서포터들을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결정적인 순간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서포터 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많이 안 짚어주냐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래도 네. 저희가 중요한 장면들에 대해서는 이게 방금 바드가 그렇듯이 이런 장면에서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어서 이제 배틀마스터가 다시 한번 이 스킬셋을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부터 조금 더 물고 싶다, 기절을 만들고 싶다 할 때 뇌진격을 선택을 해주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근데 뇌명각이랑 같이 연계 플레이가 나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기대해봐요. 그러게요. 순간적인 스킬셋 바꿔주면서 아까 풀리지 않았던 걸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보겠다. 파이리 쪽에서는 변화가 살짝, 아주 살짝 있었습니다. 이제 16강의 진짜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희가 더 하고 싶으나 퇴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지막 경기만 전해드리고 나면 16강의 이번 2022 로얄로더스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지막 한 장 남은 티켓! 과연 룬의 장인 망고와 파이리 어떤 팀이 가져갈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재밌게 즐겨보자 라는 취지로 나왔던 파이리 그리고 룸회장인 망고 팀에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걸고 예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예, 충분히 또 보여줬던 선수도 있었거든요. 과연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갈까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 마음이 부딪히는 게 바로 3세트까지 오게 된 원인이 아닌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리 팀 같은 경우 이제 이긴 1세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역전극이었기 때문에 네. 초반 부분에 네, 주도권을 좀 가져와줘야 확실히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국 마스터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정국 제프께 바로 그냥 써버립니다. 창술도 강하게 들어갔죠 지금. 지금 체력들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그쵸? 이게 바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운드 홀링이 뒤에서 풀딜로 다 들어갔거든요. 맞을! 네 지금도 광시곡 잘 펴졌고요. 네. 센터 쪽에서 서로 간에 스킬 교환. 회선 잘 물었고요. 근데 선물 증기. 그래서 일단은 접근 마스터 선수가 지금 요카멘 트롤 선수의 이 강시곡이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어주는 거죠. 접근각 홀리나이트 떴어요. 여기서 더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대신 미수 끊었고 거기에 바드까지 네, 10폰이야.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다시 3대3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파이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포니아 같이 빼서 예, 예. 오히려 이게 급한 나머지 쓴 바드의 각성기인 것 같아서 대신에 그러니까 룸회장의 망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 상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운 빼서 와야 됩니다. 키를 가져와야 안 그러면 시포가 아까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약간 신경 안 쓰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 들어가는 뒤 지금 나쁘지 않아요. 킬시 올랐습니다. 전력까지 맹룡 지금 축복이 걸려 있었음에도 그 둘을 그 길을 뚫어버렸어요. 예. 이 타이밍에 나오기 전에 반까지 체력 깎으면 또 할만하거든요. 덕분에 스코어를 이렇게 역전시켜냈고요. 분의 1강포 끝자락으로 일단 멈추긴 했는데 이러니까 창술이 물고 또 주웠어요. 네. 자 이거 바드 지금 바드 물려고 하죠. 네. 바드가 잘 견디고 시간을 벌어주긴 했거든요. 물론 죽었습니다만은 네. 뒤에서 서머너가 그러니까 기공을 건드려줄 수 있었는데 그 마력을 물러나라 빠져라. 이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마질 어쨌든 상대를 조금 또 벌려놓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꽤 쏠쏠하게 들어갑니다. 슈리지 켜졌거든요. 일단은 마력이 지금 두 명 지켜주긴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서곡도 잘 들어가서요. 네. 이 딜각이 나왔죠? 그렇죠. 자, 광시곡은 미리 좀 켜준 모습이고 체력이 네. 워낙 없다 보니까 절구 깔았습니다. 절구라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 안에서 버티면서 들어가 있던 모습이고 창술의 컨트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수 네. 저 절구를 받고 싶죠? 받고 싶죠? 근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일부러 거기 위에서 싸우는 거 그쵸? 거기로 네. 못 들어오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하죠. 상대가 체력을 채울 수 있게끔 놔주는 건 이거는 뭐 안 싸우겠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또 파이리가 지금 성기를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설마 기공 각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지공 그리고 무극권 아래쪽
일단 알리마즈 때문에 일단 빠지자. 예. 골도 나왔어요. 일단은 뭐 접근 마스터 선수는 약간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둘 다 같이 말려요. 네. 어, 이거 지금 체력도 밀었고요. 어, 이 정도면은 리스펑 오히려 꼬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체력이어서 문제의 30초죠. 네. 한다미 선수가 지금 각성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까 그림이 나오나요? 예, 예. 1세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3단계 켰어요. 아까부터 아끼고 있던 거. 네. 자, 밑에 아래 각성기 네. 썼었거든요. 아래쪽 아래쪽. 자, 둘 다 이러면 5대3. 5대3. 6대3. 와. 잡히고 아 이게 이렇게 됩니다. 파이리그 아까부터 아끼고 있었던 한다미의 극상마 3강이 들어가면서 파이리가 갑니다. 네, 아 이거는 사실 체력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껴뒀었던 이 각성기를 제대로 사용을 해주면서 와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또 게임을 세기를 박네요. 아 각성기가 2년 내 시간 차이가 굉장히 절실했는데 이 폭주 타이밍 이후에 반 이상의 체력을 어떻게 깎을까 고민했지만 각성기 하나가 켜져 있음으로써 아래쪽으로 몰아붙이고 테로가 왼쪽 오른쪽밖에 없는 상황 그때 그대로 가로로 밀어붙였거든요. 예. 아 오늘 이런 모습 많이 나왔어요. 아. 기공이 마지막까지 각성기를 아끼고 있다가 극상마성광으로 쓰면서 판을 뒤집는 이런 그림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폭딜이 나오는 타이밍이 약간은 상대 팀도 예측이 가능한 결국에는 금강성공을 이제 키는 타이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조건부 딜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한다미 선수가 마지막까지 아끼고 아끼다가 잘 해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말 아끼다가 뭐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걸 킬로 연결을 시켰다 다 했죠 뭐. 그렇죠. 끝났죠. 뭐 그야말로 뭐 비어있는 딜을 다 채웠고 홀리나이트 배틀마스터가 그걸 이끌기 위해서 약간 몰이 사냥을 해주는 과정에서 각이 열렸다고. 사실 이게 알고도 당한 게 몸으로 금강성공 켜졌으니까 조심하는데 그냥 막 밀고 들어오니까 네. 이거 아마 딜 자체를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 참 이게 루메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질 듯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16강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루메장인 망고 이번 시즌도 연속해서 16강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마지막 남았던 8강 진출 티켓 파이리에게 주어집니다. 스텝 볼까요? 네. 네, 일단은 사실 뭐 1세트에 이어서 3세트까지 이렇게 각성기를 활용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본인들도 되게 끝까지 짜릿했을 것 같아요. 네, 이 게임 스텝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뭐 서머너의 피해량이 조금 줄기는 했거든요. 근데 미수 선수가 그만큼 본인이 다 받아가면서 열심히 각을 만들어주려고 했었고 실제로 서머너가 딜을 잘 보는 네. 딜을 많이 쏟아붓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는데 정말 찰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이 받아야 될 걸 미수 선수가 많이 받아준 건 맞는데 접근 마스터 선수가 아까 스킬셋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머너도 그렇고 약간 좀 위축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진영 파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뇌진격, 뇌명가 이런 것들이 멀리서 갑자기 훅 하고 치고 들어간다거나 상대를 기절시킨다거나 이런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배만은 계속해서 좀 날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쵸? 기공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욕하면 트롤함 선수가 워낙 방시곡을 잘 써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약간을 좀 이거는 서머너보다 바드를 먼저 봐야겠다라고 접근 마스터 선수가 이제 판단을 도중에 내리면서 네. 계속해서 물어주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바드 입장에서 꽤나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군 케어가 그만큼 좀 공백이 있었단 얘기겠네요. 예. 공격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믿을 수는 있지만 아까 화조강님을 선택할 때는 이게 동결 효과가 들어가면 뭐 데미지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버프를 걸 수 있는 이 내면각 선택이 또 하나의 뭐 좋은 한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예. 아,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결국 한다미 역시. 선수가 네, 네 POG를 받네요. 네, 일단은 한다미 선수가 이 특히나 이제 이 최종전에서 보여준 이 경기력은 침착하면서도 어떻게 또 과감해야 될 때 과감하게 딜을 넣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파이리 팀을 8강까지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16강의 마지막 POG 한다미 선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다미 선수하고 또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궁금합니다.
예, 요거 보고 예, 얘기 나눠볼게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또 따로 피면서 1대1 구도를 만들면 그 딜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고요. 순보의 인력 자체도 이제 빠질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었죠. 네, 기공장도요. 이렇게 공간 팽창을 찍으면 3개로 나가는데 그 3개를 가까이서 맞추면 그 3개 효과가 네.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신경을 쓰면서 맞춰주면 좋고요. 순보랑 생각궁합이죠. 네. 가까이 붙을 수 있는 뭐 초신속 기술이고 그렇죠. 붙였을 때 3개를 동시에 맞추는 각을 연습하는 걸 저도 뭐 추천드립니다. 네. 쉽진 않지만 그렇죠. 그럼요. 사실 특히나 이제 좀 이런 네. 어렵지만 좀 해내야겠죠. 예. 인터뷰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다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남은 8강 진출 티켓 파이리가 가져갈 거라고 자신하셨습니까? 어땠어요? 선수들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아, 저희가 좀 티어는 다른 팀에 비해 좀 낮았더라도 좀 스크림 하면은 웬만하면 좀 많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8강 좀 각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좀 있었군요. 저희가 오늘 한다미 선수를 POG를 드렸던 이유가 그 항상 중요한 타이밍에 극상마성광 그 각성기를 잘 아끼고 있다가 뭔가 킬각을 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계속 기다렸습니까? 어땠어요? 아니, 그거는 이번 마지막 경기는 좀 큰 한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초반에 초중반에 좀 불리하다 생각했는데 팀원들이 잘 또 해줘가지고 저한테 그런 각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팀원들에게 지금 공을 돌리셨는데 그러면 네. 본인보다는 이거 다른 선수들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저희가. 예, 네네네. 본인보다는 아 오늘 뭐 접근 마스터나 레온 운곱 선수가 더 잘해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오,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POG를 줄 수 있다. 세 명 중에서 본인 포함 세 명 중에서 POG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아, 저 포함해서요? 네, 네. 포함. 접근 마스터님한테 월세를 좀 밀리셨다 하셔 가지고 POG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팀을 생각하는 이 눈물 나는 마음. 예. 케미는 케미네요. 아, 본인은 좀 넉넉하신가 봐요. 여유가 있군요. 저는 또 돈을 또 벌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맞서는 또 젊은 피 학생이시잖아요. 네, 이게 또 팀원들을 케어하는. 네. 자, 8강에 올라가서 지금 일단 8강까지의 한계는 하나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8강에서 제일 좀 신경 쓰이는 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기 태풍님, 히트님 계시는 그 에이징 커브가 좀 그때 예선 전에 좀 연습을 했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리 8강에서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막 저희가 예, POG 아 내가 받는 게 당연하죠 뭐 이렇게 늘 얘기하셨는데 아, 또 한다미 선수는 팀원에게 공을 돌렸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만큼 뭔가 예, 실력 같은 그런 또 인품을 예, 보여주는 예, 그런 인터뷰였고요. 네. 아 그러면 그 본인이 아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본인이 받았다는 사람이 인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솔직함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다. 저 솔직한 게 더 좋아요. 죄송해요. 지금은 제가 케어보다는 네. 극딜로다. 딜러셨네요. 딜러예요.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D그룹의 경기까지 마무리됐는데 요운동 그리고 파이리까지 예. 네, 8강 진출 티켓을 가져갑니다. 아, 파이리 팀을 아까는 이제 좀 그 조별 내에서도 좀 약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뭐 계급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티켓 싸움에서 이 집중력 있는 각성기 싸움까지 역시나 이 팀이 사이가 좋다. 아까 뭐 총카라프도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했었는데 뭐 같은 분위기 그대로 8강 갑니다. 예. 야, 이렇게 되면 8강 진출팀이 모두 결정이 됐죠. 실버 퐁태온 파이리 퍼스트 럼블러 그리고 비그룹 휘두르기 에이징 커브 요훈동 신보넬라 퍼샷 결정이 됐습니다. 아, 네. 일단은 뭐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뭐 휘두르기 에이징 커브 요훈동 뭐 신보넬라 퍼샷까지 대단하고 에이조도 사실 뭐 오늘 경기에서 이 멋진 모습 보여준 파이리와
그리고 또 실버풍 태운의 이 워로드 서머너 조합. 네네. 퍼스트도 인상 깊은 경기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우승 후보 팀들이 나뉘긴 했음에도 이제 조가 두 개라서 네. 갈려있다 보니까 어느 조가 뭐 어떻게 올라올지 이런 게 각이 전혀 안 보입니다. 8위는 아까 에이징 커브가 좀 무섭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조가 갈렸어요. 아 그렇죠. 일단 더 높이 올라가야 네.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약속한 겁니다. 결승에서 만나자. 아하. 아 벌써 네. 빅픽처. 네, 그러니까 멀리 그리고 바라보고 아 우리 오늘 잘 됐으니까 높은 곳에서 봅시다. 아 다음 주 경기 안내해드립니다. 8강 경기가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A그룹 실버퐁 태운대 8위 퍼스트와 럼블러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로드와 이 서머너의 이 단단한 조합을 통해서 상대를 들어오게 만들고 이 근접 딜러들을 다 녹여주는 이 플레이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오늘 마지막에 올라간 파이리가 실버풍 태운을 맞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올지 그리고 퍼스트와 럼블러 8강이 끝나고 나면 바로 4강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아마 가장 좀 어려운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베스트 4부터가 일단 그 시상식에서의 조명을 받는 가장 관심 받는 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8강을 일단 넘고 보자.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진출 티켓을 따냈던 파이리 팀이 이제 8강에서는 개막전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근데 8강의 B조가 범상치 않다. 여기 너무 예, 치열한 거 아니냐. 벌써들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당연 뭐 A조도 스탠 선수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그룹인데 B 같은 경우에는 뭐 예, 디펜딩 챔피언인 에이징 커브. 네. 그리고 선수들이 꼽은 우승 후보 뭐 휘두르기. 그리고 이제 뭐 D조에서 오늘 1위를 기록한 뭐 요훈동 네. 그리고 신보넬라 퍼샤까지 해서 누가 여기서 떨어진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하거든요. 맞아요.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16강 경기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낮 2시에 펼쳐지는 8강 대결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